때미는 거 뭔지 알아요? 그거 원래 수도권에 아예 없던 거예요. 지금은 없어요. 그냥 경상도에서 그걸 만든 거야. 경상도 사람들, 경상도에 있는 각 목욕탕들에 막 팔았는데,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TV에 나와가지고 신기한 게 있다. 등 때미는 게 뭐 경상도 어디에는 등을 때미는 게 있다 라고 스펀지에 나왔었어.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와 이러면서 막 위에는 옆발이면 됐어. 등 때미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까? 이렇게 생겼어. 서울 사람들은 모른다? 진짜 신기하지. 근데 이게 잘 밀려, 때 잘 밀려. 근데 찝찝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때를 밀어. 여기 등 이렇게 해가지고 때를 밀잖아. 때 밀고 나서 물로 팍팍 몇 바가지 팍팍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갈 거 하러 가.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. 그래서 물로 팍팍 몇 바가지 해도 깨끗하다 생각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더럽잖아. 자기 때는 밀리고 다른 사람 때 붙여가기. 미쳤다.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저 기계로 몸 전체를 때미는 사람 경우 봤음. 근데 그래서 거기 적혀 있잖아. 어느 모욕탕 가면 적혀 있어. 그 때미는 기계 있지. 그 때미는 기계 밑에 등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. 다른 곳은 하면 안 된다고. 등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.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 여기 등미리 기계 팔 막 이렇게 하고 막 손가락까지 하고 막 발가락까지 하고 발 올리고 막 무릎 올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.